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특히 그 조건 제시법을 낼 때,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하셔야 돼. 원더링과 각각의 집합의 원더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알게. 자, 오늘은 마찬가지 지금도 안 나왔는데, 집합 파트. RPM에 있는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페이지. 그 두 개나만 있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수업 시간에 지금 하고 있죠? 자, 중요한 문제들은 선생님 같이 해볼게요. 자, RPM 71번이에요. 그죠? 자, A집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Z라는 언도로 되어 있는데 Z라는 언도는 I의 N제곱이야. N은 자연수고, 그죠? 허드당의 I는 현재 4주기 성질을 갖고 있다는 성질을 알고 계시고요. 좋아요? I의 1승 나올 거고 I의 2승이면 마이너스 1일 거고 I 3승이면 마이너스 I가 나왔었고 I 4승이면 1인데 다시 I 우승이 I였으니까 4주기 성질을 하면 언도가 4마다 없다는 얘기고. 자, B집합도요. 자, B집합은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이래요. 원소가. 그런데 Z1이라고 하는 이 값은 뭐였냐면은 이 A집합에 있는 원소예요. Z2라는 원소도 A집합에 있는 원소래요. 그렇죠? 그럼 해석을 해야 돼. Z1은 뭐다? 여기 있는 원소들이야, 여기. 그럼 Z1의 제곱을 알아봐. Z1의 제곱은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어쨌든 마이너스 1이야. 그다음 이거 제곱하면 어차피 1이고. 그치?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 어차피 1이야. 그두 개밖에 없는 거야. Z2의 제곱도 마찬가지지. 같은 결과죠, 그러면? 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더해봐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0, 0, 2. 그치? 그러니까 B집합의 원소는 뭐밖에 안 나와요? 예. 두개 더한 마이너스 2에다가, 두개 더한 0에다가, 두개 더한 2밖에 안 나오죠. 이게 B집합이죠. 원소가, 네, 개수를 구하라. 세 개, 이렇게. 그치? 해석을 먼저 해야 돼. 표현이 됐죠? A집합은 Z라는 원소로 되어 있는데, 허수단이 I를 N제곱 했거든? N이 자연수야. 근데, 허수단이 4주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원소가 네 개밖에 안 나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됐는데, B집합은, 자, 이 원소들이 뭐냐면은 Z1의 제곱에 Z2의 제곱을 합한 거래. Z1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래. 그럼 Z1을 제곱해보면, 어차피 얘네들을 제곱해보면은 두 종류밖에 안 나와. 그 다음 Z2도 같은 방식이니까 두 종류밖에 안 나올 건데, 두 개를 조합해서 더해보면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75번으로 갈 건데, 75번, 이렇게 부등식으로 푸는 문제를 의외로 뿌려서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유산스럽게 틀린 친구들이 있어. 이런 거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야. 필요하면 해찍고요. 자, A집합은 원소가 X로 되어 있는데, X라는 원소가, 자, 마이너스 2, 3, 자, 마이너스 3K, 이하야. 자, 문제부터 쓸게요. 자, B집합은 원소가 X로 되어 있는데, X가, 자, 2K 이상, 그 다음에 12 이하래요. 그죠? 그런데 A집합이 분명 B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관계에서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 실수 K가 갖는 최댓값과 최소값, 즉 K가 갖는 뭔가 범위가 풀렸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부등식이 나오면 수익성을 이용해 본다는 얘기야. 자, A집합 범위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K까지래요. 요게 A집합 범위인데 이 A집합 범위가 B집합 범위에 포함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 범위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쓸 거야? 2K라고 쓸 거야, 지금 바깥쪽을. 범위가 더 크게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12라고 쓸 거야. 그러면 얘가 A집합이 B집합하고 포함되면 이런 그림의 모양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너네들이 해석해야 되는 건요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양끝에 있는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2K는 반드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확실해. 등호 때문에 틀린 거야, 너희들이. 등호는, 자, 모든 무늬는 다 포함되는 거야. 등호는 언제만 못 들어가? 등호 여부 설정에서 등호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언제야? 등호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등호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자, 점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면 안 돼. 나머진 다 돼. 당연히. 뭐, 테두리가 테두리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점이 점 안에 포함되는 건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냐? 예, 테두리가 짬에 들어가는 거 다 가능해요. 얘는 등호가 다 들어가. 근데 등호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얘만 유일하게 안 들어가. 자, 안쪽에가 바깥쪽으로 포함이니까 당연히 같은 분이 이건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교하는 거야. 자, 마이너 3K하고 12를 비교했을 때 반대 얘가 왼쪽에 있는데 누가 누구쪽으로 포함되는 거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포함되는 거야. 그럼 같은 무늬는 들어간단 말이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등호는. 그래서 여기 풀어주면 되죠? 그럼 K는 얼마 이하고요? 얘는 마이너 2하고요. 얘는 K값이 마이너 4 이상이네요. 그죠? 그럼 요의 공통범위가 나오겠다. K는 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요게 700값이고 요게 세부값이죠. 그죠? 뭐 해석하기 어렵지 않아. 예. 자, 필요한 부분에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76번도 의외로 질문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답 같이 해줄게요. 우리 시험복, 현재 학교 시험 준비 때문에 수업 못 나오는 친구들, 이 내용 첫 투자에서 나중에 그 보강할 때 꼭, 예, 공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h파음은, 자, 원수와 x의 모임인데, 3차 방정식의 꼴이야. 2x제곱, 더하기 x제곱,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선생님하고 수학상 안 했죠? 상황이만 했지, 생활하고. 그치?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이 수학상 같이 했는데. 자,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 생활한다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 참기세 앞둔에 상상각수 집어준다 그랬어. 그래서 x에다 1 정도 집어넣었더니 2, 1,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0이 가능했고 조립제법 해도 되지만 조립제법 할 수는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로 가로를 묶어봤더니 처음에 2x 제곱 나와요. 자, 처음에 2x 제곱 나와. 그 다음 밑에를 곱해가는 거야. 자,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여기는 플러스 1x 제곱이니까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플러스 3개가 더 있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차피 상수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끝에는 마이너스 2로 끝나야 돼. 그럼 인수분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시간 없어. 자, 그래서 인수분해 맞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x는 그럼 풀어보면 1 또는 뭐 나오지? 2분의 1 또는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런데 문제에서 x가 무슨 수래요? x가 정수라 그랬어요. 정수를 안 썼네요. 그죠? 여기서 x가 정수 값이에요. 예, 조건이. 정수니까 이건 안 들어가요. 그럼 h 파은 원소가 마이너스 2하고 1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조건에 x 집합은 이 h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아, x 집합은 반드시 자기 자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 찾으라는 얘기네. 그럼 어차피 진부분 집합, 공집합의 원소 하나짜리. 이거밖에 없네요. 세 개네요. 정답이. 자기 자신 뺐으니까. 이렇게 불러야죠. 자, 77번. 자, 해당되는 문제만 보세요. 자, 18에서 할 때 혹시 놓치지 마시고요. 번호를 확인했다가 본인 지문이면 꼭 봐. 자, 77번. A 집합은 원소가 1하고 A 플러스 5에, 그 다음 A 제곱이라는 원소로 되어 있고, 자, B 집합의 원소는 3하고 4하고,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3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조건에 보다시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관계였으면 우리는 알다시피 두 집합은 상등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해야지. 그럼 문제 될 거 없네 이제. 자, 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3과 4가 있고 A제곱 빼기 3이 있고 여기는 1이 있고 A 플러스 5에 A제곱이 있으니까, 자, 여기 문자 두 개 있고 여기 문자 하나밖에 없지. 그럼 상수값 1은 반드시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얘기야, 그치? 상등이니까. 그럼 a제곱 빼기 3의 값이 얼마가 나오도록? 예, 1이 나오도록 풀면 되는 거고. 그럼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니까 플러스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를 구분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과연 상등이 됐는지. 그래서 a자리에 2 넣어봤더니, 자, h집합은 자 1하고 뭐 나오니? 7 나오고 그 다음에 4 나오고, 그치? 자, b집합은 뭐 나오냐면 확인해봐. 그럼 3, 4, 1 나오지. 그럼 상등이 아니야. 이건 모순이네, 그치? 상등이 아니니까. 자, 요게 가능하게 되겠는데, A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봤더니 A집합은 여기 3 나오고, 그 다음에 4 나오고. 그 다음 B집합이 뭐 나옵니까? 자, 여기가 3 나오고, 여기가 4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에서 3 빼서 2가 나오고, 상등 맞대요, 그죠? 그럼 A값은 정해지죠? 그죠? 네. 조건에 맞춰서 경우의 수를 나눠놓고, 예, 문제에 부합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과만 취하면 된다, 그치?
자, 70번이고요. 78번. 자, 78번. 자, A 집합은 원소가 2, 4, 6, 8로 되어 있다. 자, 조건 제시법은 반드시 문제 해석부터 해. 원소가 뭐의 종류인지. B 집합은 원소가 X로 되어 있는데, X는 반드시 A분의 B라고 하는 분수꼴로 되어 있어요. 이때 스몰 A도 A 집합의 원소고, 그러니까 스몰 B도 A 집합의 원소인데, 자, 나누세 형태로 봤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적당하게 뭐를 생각해 보는 거야? 표를 그려보는 거죠. 그럼 여기 스몰 A가 들어가고 스몰 B가 형태인데 A 형태는 네 종류가 있을까? 2, 4, 6, 8. 그럼 여기도 2, 4, 6, 8.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반대 분수는 분모 쪽이야, 얘가. 분모 쪽이 얘가 분자 쪽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2를 2로 나누면 1, 4를 2로 나누면 2분의 1.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3분의 1, 여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 자, 여기 나면 2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여기 3분의 2 나오고, 여기는 2분의 1 나오고. 해. 자, 여기는 나눴더니 3이고, 여기는 2분의 3인 거고, 여기는 1인 거고, 여기 4분의 3인 거고. 그 다음에 나눴더니 4가 되고,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3분의 4가 되고, 여기는 1 나왔다. 자,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뜨자. 그죠? 예, 그럼 요거 됐고요. 2분의 1 나왔고, 3분의 1 나왔고, 4분의 1 나왔고, 2 나왔고요. 3분의 2. 2분의 1은 나왔으니까 지우면 되고요. 3. 그 다음 2분의 3 안 나왔으니까 세고요. 그 다음에 4 안 나왔으니까 세고, 2 나왔으니까 지우고, 3분의 4 안 나왔으니까 세고. 그치? 그럼 원소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분의 3 나왔나? 안 나서도 해야 되죠? 예.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열한 개네. 그러니까 따라서, B집합이 원소 지금 열한 개 이루어졌으니까 2의 11승. 부분 집합 개수. 그럼 얘는 94면 2의 10승에다 2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예, 1024에다가, 1024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예, 2048까지가 나오면 되겠네. 그치? 동호회수발. 예. 자, 해결됐고요. 80. 자, 1번. 사실, 오른쪽에 할게. 81번. 자,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원소가 뭔지를 해석하고 풀어야겠는데, 자, x가 x다. x의 제곱 빼기 7x. 자, 플러스 12 이퀄 0이라고 하면 2차 방식이에요. 그치? 원소 x에 같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a 집합은 원소가 3과 4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는 거고, 자, b 집합은 원소가 뭘로 이루어졌니? x라는 원소인데, x는 반드시 n분의 12 형태. 근데 x하고 n은 전부 다 분수래요. 자연수예요. 그럼 x가 자연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n은 반드시 12의 약수니까. 그치? 그럼 원소 x를 봐야 돼. 그럼 10의 약수가 어차피, 그러니까 n의 값이, 자, 10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게 n이. 그러면 얘가 1, 2, 3, 어차피 1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2, 2, 8, 6 나올 거고. 어차피 얘네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1, 2, 3, 4, 6, 12. 얘네들이 B집합의 원소가 되겠네. 파운이 이해됐죠? 이때 X집합은 반드시 어디 집합에? B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고, 반드시 X집합에는 무슨 원소가? 3과 4가 있는 집합이니까 3과 4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두 개 지웠어요. 전체 몇 개의 원소를 이었는데 여섯 개가 있었는데 두 개를 지웠으니까 2의 4등. 그래서 얘는 여섯 개의 부분 집합이 나오면 되겠다. 그치?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자, 해결했고요. 의외로 선생님에게는 82번이 별표칠 문제야. 82번이 더 어려운 건데 오히려 중요 문제가 다른 부분에 표시가 되겠네. 82번이 더 중요한 건데, 그치? 82번은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할게. 자, A 집합에 2, 3, 4, 5, 6, 7, 8, 9. 자, 원소가 총 8개를 이루어졌네, 8개. 자, 이때 조건에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어라, 적어도 괜찮았다. 그럼 반드시 전체에서 빼서 풀어야 된다. 적어도 2의 배수를 원소, 적어도 하나에. 2의 배수를 원소로 갖고 있다. 그럼 2의 배수를 하나만 갖고 있다는 뜻이야? 아니지.
적어도 매트가 들어갔다면 2의 배수는 하나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고 4개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2의 배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알겠죠? 근데 조건에 뭐가 들어갔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쉬웠지. 근데 3의 배수는 원으로 같지 않아야 된대. 3의 배수는 가지면 안 된대요. 그럼 너희들이 제한 조건을 만들어. 먼저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로만 너네가 먼저 구성을 하면 되잖아.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로만 먼저 구성을 하세요. 뭐야? 2, 4, 5, 7, 8. 자, 일단은 그럼 요건 해결된 거야.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을 이루어줬어. 거기에서 이제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를 갖는 경우가 패턴이라 했으니까 전체. 전체에서 뭐를 빼라? 여사건의 경우수를 빼라. 전체는 몇 가지야? 이게 5승계가 나올 거고, 그럼 여사건이라는 얘기는 2의 배수를 간다는 얘기는 2의 배수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값과 빼면 되잖아. 2의 배수가 아닌 것들. 그럼 5하고 7밖에 없네. 그치? 이거의 부분 집합만 구해서 빼면 되는 거네. 이거의 부분 집합 개수만 구해서 빼면 되네. 그치? 그러면 얘 32가 되는 거고, 얘는 이게 몇 색인가? 이게 2색이니까. 그럼 28개가 나온 게 정답이네. 나는 이 문제가 더 좋다고 생각해. 다른 문제보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멘트를 갖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풀어야 돼. 나머지 제한 요소들을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다 발라내란 말이야, 너네가. 3의 배수가 아니라서 3의 배수 아닌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지. 알겠죠? 예. 자, 피곤해 봤고요. 자, 80. 3번인가요? 83번. 자, 여기서 연결해서 할게요. A 집합이 원소 7개로 이루어졌네. 자, 1, 2, 3, 4, 5, 6, 7.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집합 S에 있는 모든 원소역을 SX라고 했을 때, SX가 하는 원소의 합이야. 이 값의 최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자. 일단은 조건에 뭐는 포함하면 안 돼. 1도 포함하면 안 되고 3도 포함하면 안 돼. 그치? 자, 일단 그리고 조건에 SX가 갖는 값은 모두 홀수래. 원소들을 다 합해봤더니 홀수래. 됐니? 예. 자, 일단 1, 3은 포함하지 않는데 1, 3 지우면 되지 뭐. 그죠? 1, 3 지우고 나눠 풀어야지 뭐. 1, 3은 안 포함 안 되니까. 그럼 2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을 생각해보자.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건, 봐봐. 짝수가 몇 개인지 생각하면 돼. 짝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들은 어차피 합은, 짝수끼리 합하고 어차피 짝수니까 홀수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홀수가 근데 두 개가 들어가 버리면은 어차피 모든 원소의 합은 얘는 짝수가 돼버려.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원소의 합이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원소는 이왕이면 많으면 좋은 거야. 많으면 좋은 거지, 그지? 그지? 자, 그런데 얘는 홀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되냐? 자, 홀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럼 5하고 7 중에 합분을 했을 때 더 크게 나올 거니까, 뭐를 제외해버리면 되냐? 자, 이렇게 제외해버려? 짝수를 제외해버려? 어차피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있으면 어차피 합은 짝수야. 그지? 그니까, 짝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얘는 어차피 합해봤자 다 짝수니까, 홀수의 개념이 중요한 거지. 그지? 근데 두 개가 다 들어가 버리면은 합이 짝수가 돼버려.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 근데 합이 커져야 돼. 합이 커져야 된다고. 그지? 그럼 7이 빠질 거야, 5가 빠질 거야, 5가 빠지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걸 풀어야죠. 그러면은 원소가 뭘로 이루어져야 된다? 2하고 4하고 6하고 7로 이루어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최대값은 얘를 다 더한 거니까 얼마가 나오면 되냐? 19가 나오면 되냐? 네, 19. 이러면 되겠죠. 네. 자,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자, 87번.
자, 본인이 해당되는 문제를 꼭 보라 그랬어요. 87번. 아이고, 좋은 문제 나왔네. 별표 또 하나 찍게요.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문제 경인데, 저거는 정석 연수 문제 찾아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 내에서, 자, 집합 A는 무슨 조건을 만족했냐면은 X가 A 집합의 원소가 되면 반드시 X분의 64라는 원소도 반드시 A 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집합 A가 갖는 원소 개수가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게 나올 때의 개수를 각각 구해서 해보자.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X를 자연수부터 생각을 해봐. 자, 1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1분의 64가 들어가야 돼. 나와 1이 들어가면 반드시 1분의 64라는 64가 반드시 원소로 있어야 돼. 그거를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집합 안에, 자,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반드시 64도 꼭 같이 있어야 돼. 얘네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그러니까 61만 들어가면 안 돼요. 1이 들어가면 64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돼. 자, 이번에는, 자, 원소 이제 자연수가 아니니까 2라고 해볼게요. 그럼 2가 들어가면 2분의 64가 들어가기 때문에 32라는 원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가 들어가면 꼭 32도 같이 있어야 돼, 꼭.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3이면은, 3이 들어가면은 자연수로 이루어지는 건데 64의 약수가 안 되니까 3은 안 돼. 그럼 64의 약수는 4가 들어가겠지. 4가 들어가면 16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또 나왔네. 4가 들어가면 16은 떼냐 뗄 수 없어. 또 뭐냐, 64였어. 8 있죠, 8. 8. 네, 8 들어가네, 8. 8이 들어가면 어차피 8분의 있으면 8, 8이 있어서 8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8은 혼자 있어도 되는 거야. 8은 혼자 있어도 돼. 자,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모든 집합을 다 구해보세요. 그럼 몇 개가 돼야 돼? 일단 중요한 거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집합 A의 개수를 다 구해야 돼요. 생각해봐. 원소가 1이 나야 되겠지. 얘는 떼면 뗄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를 원소로 보는 거야. 이걸 하나를 원소로 보는 거야. 중요해. 이걸 하나를 원소로 보는 거야. 이걸 하나를 원소로 보는 거야. 그럼 몇이냐? 2의 4승인데 거기에는 공집합이 들어가니까 공집합 빼야 돼.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그럼 15개가 정답이야. 모든 집합은 15개 종류야. 자, 그럼 15개 종류를 너네가 한번 나열해 봐. 야, 나 집중. 이 문제 잘 봐야 돼. 자, 87번.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 다 모아놔.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얘네들이야. 얘네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소. 이렇게 뗄 수 없고, 뗄 수 없고, 뗄 수 없고, 딱불로 붙여놔야 돼. 그러면 15개는 공집합은 안 들어가니까 원소 하나짜리 뭐야? 원소는 1과 64 이렇게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2하고 30이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4하고 16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8 하나로 이루어진 거.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그 다음 원소 2개짜리는 이렇게 묶어야지. 그럼 1, 64, 그 다음 2, 32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2개짜리야. 그럼 쭉 가면 2개짜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치? 그러면 4하고 16하고 8로 이루어진 거. 자, 또 이제 3개, 이게 2개짜리고, 이게 하나짜리고, 그럼 3개짜리는 이렇게 묶인 거. 뭔가? 자, 쓸게요. A, B, C 묶인 거. 자, 알겠습니다. 헷갈리지? 그 다음 원소 하나짜리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원소 두 개짜리는 A, B부터 해가지고 C, D로 이루어진 거. 원소 세 개짜리는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B, C, D까지. 원소 네 개짜리는 A, B, C, D 이루어진 거. 이렇게 돼서 총 몇 가지가 나야 돼? 15가지가 나온 거야. 아니니? 부분 집합이. 그 중에서 원소 개수가 제일 많을 때가 얘 아니야. 원소 개수가 제일 적을 때가 원소 하나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적을 때가 8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고, 제일 많을 때가 얘네들 다 이루어진 거야. 1, 64 이렇게, 그 다음 2, 32 이렇게,
4, 16 이렇게 8, 1 이렇게 이게 온도가 제일 많을 때고 이거 온도가 제일 적을 때야. 중요한 문제야 얘들아. 왜 잘 안 들어 이거. 원두에도 제일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렇지? 거기에도 물 빼래. 제일 작을 때 얘는. 그렇지? 이거 풀라는 얘기야 지금. 소형이 됐죠? 오케이. 자, 88번 가볼게. 자, 88번부터 이제 그 뭐야 무슨 문제야? 실험권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죠. 자, 88번. 자, 창 띄울게요. 너희들이 수학상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이런 문제 풀어보면 판가름이 난다. 자, A 집합은 원소 X로 이루어졌는데 K 빼기 1, X 제곱 빼기 8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뭔가 방정식을 만족하는 X야. 해야 X는 분명 실수라고 했어요. X는 실수라고 했어요. 네, 실근이야. 자, 이때 NA가 뭐가 돼야 돼? NA가 1이 돼야 돼. 1. 그러니까 여기 원소가 한 개가 나와야 돼. 어? 그럼 선생님 이거 중분이네요? 라고 틀면 번호 틀리는 거야. 알겠지? 왜 틀렸냐면은 수학상을 제대로 한 친구들이라면 이게 2차 반응식이라고 판정하면 안 되지. 이거는 2차 반응식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뭐 때문에 판정하면 되는 거야? 최고차 개수 때문에 판정하면 되는 거야. 요 값이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구분해야지 수학상을 제대로 한 친구들이야. 그러면 이 값이 만약에 0이면 k는 1이니까 자 대입해봐. 그럼 역시 0x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 나오잖아. k가 1이니까 그러면 x가 뭐 나와? 8분의 1 나오잖아. x 실수 맞네. 그치? 그러니까 이건 na가 1이 맞잖아. 원소 하나니까. 그치? 그러니까 k는 뭐여도 돼요? 1이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요번에는 이게 0이 아니야. 그럼 비로소 얘는 중분이 돼야 되는 거야. 얘는 결국 중분이 돼야 돼. 편별식이 0으로 돼야지. 그치? 원소 하나니까. p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풀면 되죠? 자, 전기에서 넘겨봤더니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16은 0. 잘 들어. 인수는 안 돼요. 그러면 편별, 여기 보면 k가 뭐야? k가 아, 상수죠? 상수. 상수면 실수값이야.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알아봐. k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4 이 양수. 그럼 실근 맞아. 그럼 인수분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k1과 k2라는 값이 나왔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모든 k합이래매. 그럼 여기 k1과 k2 합은 나올 거 아니야. 그 대목이 쓸 필요가 없지. 그런 k가 두 개가 있어. 그치? 그럼 여기가 K1, K2라는 K값이 두 개가 있고 여기 K3가 있는 거 아닌가? K값이 세 개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치셔야 돼요. 문제 좋아요. 그래서 모든 K를 다 합해보세요. 그러면 K1 더하기 K2에다가 K3를 합했으니까 어차피 두 개만 더하면 되죠, 이렇게. 그치? 근데 혹시 쓰여서 K값 직접 풀어도 의도가 아니야. 그리고 수학 문제에서 상수라고 하는 건 실수값이야. 당연히.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 80. 89번 가볼까요?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 그리고 선생님 보니까 집합 단원은 앞 단원에 있는 게 더 어려워. 뒤에 단원이 더 쉬워. 집합단원 보니까 뒤에 있는 게 더 어려워. 쉬워, 오히려. 두 번째 파트 있잖아. 집합 연산 파트에 있는 학교 설명 문제 있지? 여기가 더 쉬워, 문제가. 자, 이거 지울게요. 자, 89번이에요. 자, 실력원 문제 89번. 자, 해석을 먼저 해보자. 문제를 먼저 이해했습니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원소 X인데 X는 반드시
n의 k승이 같은 1의 자리수야. 자, 그 다음에 k는 뭐래요? k는 자연수고요. 그럼 n도 자연수, k도 자연수. 그치?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5를 집어넣네요. 예를 들어서, a5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소가 뭘로 이루어져야 돼? n이 5니까, 5의 k승이 갖는 1의 자리 숫자. 그치? 그럼 5의 1승이 갖는 1의 자리는 5가 되는 거고, 5의 2승이 갖는 1의 자리는 다시 5, 25로 끝나니까. 그럼 어차피 계속 5밖에 안 나와. 그치? 그럼 a의 n집하고 뭘로 이루어지는 거야? 원소 5로 이루어지는 거야. 1의 자리 숫자가 5밖에 없어. 그 뜻이야, 지금. 자, 그러니까 이때 연애가 예를 들어서 나오는 그런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는 항상 뭘 해석하는 거야? 힌트가 다 여기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온 그 부분, 해설 부분 있지? 거기 힌트가 다 있어. 자, 기억. 그럼 A, 뭐냐? 4? 그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럼 A, 4를 알아보면 되지. 그럼 N이 4로 이루어졌으니까 4의 1승은 1의 자리가 4로 끝나고, 4의 2승은? 4, 4, 16이니까 6으로 끝날 거고, 4의 3승은? 다시 4를 곱했으니까 4로 끝날 거니까, 다시 4, 6, 4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A4집합은 원소가 두 개로 이루어졌으니까 4, 9, 6. 그럼 원소가 두 개로 안 돼, 그러니까. 형이 뭔지 알겠죠? 자, 니은. A, A승. A4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그럼 A, A를 먼저 확인해 봤더니, 자, 8의 1승 8. 8의 2승 4. 그치? 8의 3승은 끝에가 8, 4, 32. 자, 8의 4승, 그 다음에 다시 8을 곱했으니까 6. 8의 5승은 다시 8을 곱했으니까 48이니까 몇 주기? 4주기. 그니까 A, A 집합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2, 4, 6, 8로 이루어져 있네. 그치? 이게 원소가 2, 4, 6, 8. 이렇게 원소 4개로 이루어진 집합. 자, 이제 A4를 구해볼까? 아까 A4 구했었나? 안 구했구나. 자, 보자. 그럼 4 구했었나? 아, 여기 구했었구나. 4,6이네. 얘는 4,6이니까. 아, 잘못됐죠? 그죠? A, A식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D은. D는 여기다 할까? 얘는 A의, 3의, 얘는 거듭제곱이야? 3의 n제곱. 그러면 얘는 3의 몇 승부터 들어가야 돼? 아, 2승부터 들어가는구나. 이게 A3 집합하고 같나요? 자, n이 얼마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2승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n이 2가 되면. 그럼 A9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9의 1승은 끝에가 9로 끝나고, 9의 2승은 다시 9고 81. 9의 3승은 다시 9. 그럼 이렇게 2주기. 그럼 A9 집합은 1하고 9로 이루어진 거네. 그치? A3가 아까 뭐였냐? A3는 우리가 안 구했구나. A3부터 할 거면 이거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3의 1승은 3, 3의 2승은 9, 3의 3승은 7, 3의 4승은 1, 다시 3의 5승은 4, 그럼 이제 4주기. 그럼 얘가 1, 3, 7, 9로 이루어져야 되죠. 자, 이거는 좀 불가능하네. 같은 집합이 아니니까. 그럼 M의 자리에 3 넣어볼까요? 그냥 하다 보면 규칙 나오겠죠. 그럼 이게 27이야. 자, 27의 1승은 끝에 자리가 7이고요. 27의 2승은 7 한 번 더 포함되죠. 7, 7에 49. 그지? 7만, 27, 여기다 27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그 다음 27의 3등은 다시 여기다 7, 끝에 7 한 번 곱할 거니까. 그 다음 27의 4등은 끝에 다시 7을 곱할 거니까. 27의 5승은 다시 7을 곱할 거니까. 다시 4등. 그럼 1, 3, 9, 7, 9로 이루어졌네. 1, 3, 7, 9. 그럼 결국 같은 집합이 포함되네. 그치? 같은, 원들 종류를 가질 수 있는 N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이죠. 자, 90번. 90번 잘 들으세요. 90번이 여기서 제일 어려워. 그런데 너네가 잘 생각해봐, 이 원들인가? 아이디어 하나만 캐치하면은 문제가 안 어려워져. 절대로 안 어려워. 자, 90번 문제. 이거 하나 보면은 오히려 실력 업으로 되어 있는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오히려 깔끔하게 풀려. 문제가. 자, A 집합이, 1, 2, 4, 8로 이루어졌고,
자, B스팝 제가 쓸게요. B스팝은 1, 3, 9, 3의 거듭제곱이네. 뭔가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 여기에 9음집합이 총 몇 개냐면 원래 이게 4승인데, 9음집합을 뺄 때, 그러니까 15개의 집합이 다 나왔어. 15개가 A1, A2 해가지고, A15까지 15개 종류가 나왔단 말이야. 자, 여기서 마찬가지 공집합을 뺄대요. 그럼 얘네 2, 5승에서 공집합 뺐으니까 31개. 그럼 집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 B1, B2, 이렇게 해서 종류를 총 31개로 나열했다니까, 집합을. 그치? 자, 그런데, 함수가 뭐냐면은, f(x)가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의 곱이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의 곱. 모든 원소의 곱이야. 자, 4번. 예를 들어서, 헷갈리면 예를 들어봐. 자, 보세요. 집합 A가, 그래, 1, 2, 두 개를 넣었어. 자, 공집합 빼고 한번 풀어볼까? 공집합 뺐더니, 뭐가 있냐? 집합 1이 있지. 집합 2가 있지. 집합 1이가 있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곱해야 돼. 그러면, 여기 원소 어차피 1밖에 없고, 얘는 2밖에 없고, 얘는 1 곱하기 2인데, 이것들을 다시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물론 15개의 집합을 다 구해가지고 다 곱해보면 돼. 진짜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풀어야지 뭘. 다 그냥 끄집어내서 다 곱해. 근데 이런 생각은 어때? 자, 얘들아, 그러면은 1이 몇 번 나와서 곱해질까? 잘 생각해봐. 9분 집합 계속 구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그러면 1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1을 포함하는 집합 개수만큼 나오지 않아. 그죠? 1을 포함하는 집합 개수만큼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을 포함하는 게 몇 개냐? 집합 몇 개야? 2의 몇 승이야? 3승 아니야. 그럼 1은 어차피 8번밖에 안 나와. 같은 방식이지. 그러면 2를 포함하는 건 몇 개야? 마찬가지 8개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1이 어차피 8번밖에 안 곱해지지. 그럼 28번, 4도 몇 번, 8번, 8도 8번이야. 이거 계산한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같은 맥락 아니야? 자, 1을 포함하는 게 몇 개니? 1을 제하고 풀었더니 이게 다 4승계. 그럼 1은 어차피 끄집어내고 곱해봤자 16번밖에 안 곱해지지. 그러면은 3도 16번이지. 그 다음 9도 16번이지. 27도 16번이지. 81도 16번이지. 계산하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모든 원소들 다 끄집어내서 곱할 수 있는 거야. 그까지? 이거. 그죠? 16승. 뭐가, 왜? 계산. 아니, 이거 3의 거듭제곱이잖아. 전부 다 미스를 3으로 맞추면 되지, 왜? 3의 16승, 여기 3의 16승, 32승. 여기 3의 3승이니까 3, 그게 48승. 여기 3의 4승이니까 4, 그게 64승. 그러면은 지수업체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알겠죠? 여기는 2의 8승, 플러스, 제곱이니까 이게 16승. 그 다음에, 얼마야? 이게 3승이니까 38, 24승. 이게 계산하는 거야. 그 말 아시겠죠? 예, 오케이. 시간이 좀 더 되면은 뒷부분까지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게 여기까지다, 그치? 얘들아,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면 선생님이 진도 수업 그냥 바로 할 거야. 알겠지? 진도 수업 바로 할 거예요, 그냥. 바로. 네, 여기 지문 안 받아요, 이제. 그럼 나중에 시간 됐을 때 하자.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어요.